네, 안녕하세요. 상가 드립니다. 예, 오늘은 10월 1일 토요일 봉화 송이 축제에 도착했습니다. 딱 지난주 일주일 전에 사전 답사를 왔는데 오늘 이제 축제 현장에 와 봤습니다. 에드블룸도 앞에 보이고요. 지금 축제가 한참인데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시죠. 지금 송이 판매하는 곳은 우측편에 부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봉화 송이를 빨리 보고 싶은데요. 함께 가시죠. 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송이 라면입니다. 지금 식당에서 송이 라면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앞에 와, 정말 송이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송이 라면이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6,000원요? 네, 맛있죠. 이따가 나오면서 한 그릇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송이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와, 저기 위에 생냉이도 다시 생송이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라면은 송이 라면이죠. 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TV 아니고 상가들. 네, 지금 앞쪽에 봉화 사냥삼입니다. 아, 멋져요. 상가도 있고, 상가TV도 상가들에도 있고. 예, 가격은 사냥삼 네. 한 박스에 9만원. 지금 9만원 하고 네. 있습니다. 7-8년 됐고요. 예, 지금, 7-8년 네. 됐고요. 지금 송이축제 기간에 특별히 9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원래 가격은 30만원이요? 네, 30만원. 와. 그쵸? 정말 세일을 많이 하네요. 그쵸, 이게 요번에 홍보. 네. 홍보차. 홍보차.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가격 싸게 못 사요. 빨리 네. 주문하세요. 빨리 주문하십시오. 네, 축제장에 오시면 봉화 사냥산 부스에 들려서 사장님, 봉화 사냥산 사가세요. 봉화 네. 사냥산 사가세요. 네. 네. 사냥삼이었습니다. 네. 봉화 사냥삼이었습니다. 백조대. 네, 봉화 송이 지금 앞에 보이는 1등이 76만원 거의 옆쪽으로 1등급이 80만원입니다 우와, 정말 큰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송이가 한 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한 개가 거의 한 200g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큽니다. 그럼요, 송이 상태랑 송이 시세 한번 보시죠.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봉화 송이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앞쪽에 등급이 1등급입니다. 75만원. 2등급. 네, 2등급이 75만원입니다. 네, 4등급. 46만원. 네, 옆쪽은 500g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2등급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그럼 옆쪽도 보겠습니다. 네, 농이 상태 깨끗합니다. 25만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동해 품으로 1kg에 28만원입니다. 봉화송이 드시기에는 괜찮습니다. 네, 앞쪽에는 대왕송입니다. 대왕송이 한 송이가 한 300g 이상 가겠어요. 500g. 와, 지금 두 송이가 들었는데 500g에 15만원입니다 와, 정말 큽니다. 네, 현장에서 송이를 구입해서 바로 셀프로 송이 손질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질을 해서 바로 식당에서 한야구와 소고기랑 같이 송이를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예, 송이와 궁합이 딱 맞는 소고기입니다. 봉화 한야구. 지금 앞쪽에서 소고기를 팔고 있는데 여기에서 송이를 사고 소고기를 사서 손질을 해서 바로 셀프 먹거리 식당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소고기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구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소고기 한번 보시죠. 예, 등심은 100g에 11,000원, 그리고 갈비살은 14,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소고기를 구입해서 송이랑 같이 손질해서 앞쪽에서 구워서 먹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축제장 식당에 지금 가격표가 이렇게 차림표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상차림이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쪽에 소고기를 사고 송이버섯을 구입해서 이쪽에서 구워 드시면 상차림 5,000원 1인당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제26회 26년째 운영하는 봉화송이 축제입니다. 네, 앞쪽에 봉화송이랑 한야구 소고기입니다. 등심이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송이도 찢어서 지금 불판 위에 같이 올려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소리까지 정말 맛있게 들립니다. 어르신, 송이 맛이 어때요? 향이 좋습니까? 네. 네, 소고기랑 송이랑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요리사 같은데요, 정말. 요리 좋아합니다. 아, 요리 좋아하십니까? 네. 네, 멀리 서울에서 오셨다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제 현장에 은사시 상한버섯이 있습니다. 자연산이고 지금 앞쪽에 박스가 상한버섯이 대물입니다. 시세는 30만원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는 소나무, 잔나비, 벌상버섯입니다. 밑에 같이 붙여서
막 만져도 돼요. 네. 네, 축제장에 지금 송이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00g입니까? 예, 예. 500g.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종이를 분류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거 나는 좋은 거. 네, 분류된 송이는 소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g이죠? 작은 박스는 500g이고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식당에서 한 끼 드시기 좋게 300g씩 담은 거죠? 요거 지금 요것도 500인데요. 이거 네, 능이 건능입니다. 말린 능인데요. 지금 이 능이가 1kg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0g 정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은 18만원 정도 되고요. 남는 게 아니야. 예, 백두대간의 봉화 춘향모 명품 송이. 네, 송이 전골용 100g씩 손질해 놓아서 바로 소고기랑 구워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능이 1kg를 건조시키면 100g 정도 나옵니다. 건능이 100g에 13만원 도매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는 15만원, 18만원에 팔고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 13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오늘 물량이 지금 8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1kg 말린 건능입니다. 네, 10월 1일 제26회 봉화 송이 축제에 와 보았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봉화 송이 축제가 봉화읍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시청자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봉화 송이도 구경하시고 소고기와 함께 송이 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